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하와이 무량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일요일에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과거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 무량사에서도 지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한 달 미뤄진 가운데 5월 31일인 어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증 우려로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무량사 봉축 법요식은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불교 식순에 따라 명종을 시작으로 발원문, 육법 공양, 반야 심경 봉독, 봉축 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법요식은 부처님 오신 날 기념과 더불어 코로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로 쌓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무량사 권도현 주지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맑고 맑은 연등을 드높이 높여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의 어두움을 밝혀 코로나에 용감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도현 주지 스님은 그러면서 우리 모두 자비로운 마음의 기도와 생활방역 실천의 수행으로 오늘의 어려움이 극복되어 다시금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가 마음속의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더없이 정오가 없고 또 신체적인 병이 없고 그런 정오로 인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이렇게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불기 2564년을 맞아 대한불교 조계종 원행스님은 봉축사에서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인트라망으로 연결돼 있고 나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된다며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세계가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처님 오신 날 축사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